2회 복도인 철학을 시작합니다. 2회는 좀 평범한 문제들이 나왔죠. 이 사건 통보에 대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저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허가를 저지한다. 그럼 이미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공당사는 써주면 안 된다고 했죠. 허가를 저지한다. 발령 전이잖아요. 발령이 임박했다고 기억한다면 사실 예방적 금지가 문제가 되죠. 물론 현상유지의 가처분도 문제가 됩니다. 심판까지 쓰라는 의미는 아닐 거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시험 문제에서 행정소송법이라고 좀 한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판은 사실은 이제 심판은 문제가 될수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 사건 통보와 관련해서 이거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확약은요 누구만 할수 있어요? 처분권자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출문제에서 뭐 담당 공무원이 뭐니 이렇게 나오면 확약 쓰면 안 돼요. 확약은 처분권자, 예를 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광역시장, 서울시장, 도지사 뭐 이런 애들만 하는 거예요. 뭐 장관도 할 수는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나오면 확약이 아닙니다. 처분권자만 할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시장이 우선순위 결정을 하면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기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기인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거 써주는 거 좋아요. 의, 그렇죠. 조문 근거를 안 써주면 안 됩니다. 조문에 있는 키워드로 포섭하면 돼요. 키워드로 포섭한다. 자, 이런 목차가 상당히 좋네요. 이 사건 통보를 통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목차를 잡아야 된다. 취소행위 가능하냐. 대상 격격. 뭐 생략 가능한데 써주는 거 좋죠, 뭐. 괜찮습니다. 물론 얘가 이제 메인 쟁점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메인 쟁점이 될 때는 논거까지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자, 특히 이 판례는 배점이 많기 때문에 판례는 꼭 써줘야 돼요. 우선순위 결정, 설문도 우선순위 결정이잖아요. 판례가 강학상 확약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검토 및 소개 같은 거쓸때 확약의 처분성을 긍정할 때 어떤 논거를 쓰면 좋다? 얘 자체를 종국적, 중간 단계에서 종국적 교율로 보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종국적 교율로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약 자체가 처분을 약속한 거거든. 처분 발령 여부를 약속했기 때문에 얘가 처분인 거죠. 약속의 대상이 처분이니까 이 약속 자체도 종국적 교율로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런 경우에 조계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쟁송법적 처분이라는 개념을 쓰면 되는 거죠. 조계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법적 처분 뭐 그렇게 논리 구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예방적 부작용 소송 그렇죠. 왜 권력 분립 때문에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 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기능적으로 이해한다면 인정하자는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현상유지 가처분하고 따라다닌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 썼어요. 다음. 원고적 기억은 15점 배점으로도 쓰고 지금 이 시험 문제처럼 10점 배점으로도 쓸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제3자 소송이 나온다. 20점 내지는 15점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써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원고적 기억을 한 페이지 10점 분량으로 써야 돼요. 단일 쟁점으로 나오면 15점까지는 쓸줄 알아야 되겠지만 압축하는 훈련도 좀 돼야 됩니다. 일단 법률상의 의견과 법률의 범위를 통합적으로 써도 되고 쟁점 답안지를 참조합니다. 결국은요, 제3자 소송을 늘렸어야 돼요. 관련 판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근거법규의 관행경제방지 취지는 이제 이건 경업자인데. 경원소송 인정 여부인데 경업자 소송 이렇게 쓰면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경원자 소송에서는 일방에 관한 허가가 타방이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예요. 이런 게 눈에 딱 띄면 안 돼, 지금. 관행경쟁 방지 취지는 경원 소송이 아니라 뭐예요? 경업자죠, 경업자. 여기다 썼네요, 여기다.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었는데, 뭐, 이거 위주로 좀잘 써주면 되겠어요. 관행경쟁 방지 취지도 이제 통합적으로 쓰려고 한것 같으네요, 아무래도. 착각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는 경원 관계 위주로 풀어나가야 돼요. 이 답안지가 지금 경원자와 경업자를 지금 막 통합적으로 쓰고 있는데, 경원자 관계는 일방의 허가가 타방이 불허가로 귀결되잖아요. 과당 경제 뭐 이런 거 찾을 필요 없는 거죠. 왜? 불허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수익적 처분이 나면 치킨게임처럼 나한테는 불이익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 통합적으로 다 쓰지 마시고 좀 분리하세요. 협의의 소액. 여기는 이제 줄여 쓰는 게 관건이야, 줄여 쓰는 게. 그리고 쟁점 이름 현출이 조금 부족해요. 자, 문제점. 학살 판례. 뭐에 대한? What? 무엇에 대한 쟁점인데, 그러니까 쟁점 이름을 써주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써줄 데가 없으면 정안 되면 여기다라도 써주세요. 보통 여기에다가 쟁점 이름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학살 판례는 양가로로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병렬무처를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여기나 여기다가 쟁점 이름을 써주세요. 특히나 항상 의미 큰 거, 12조 후문이라는 말 쓰고 또는 판례처럼 제2문이라고 써도 돼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겠네요, 차라리. 자, 소익이 없는 경우 뭐가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인용청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로 뭐볼 수는 있죠. 어쨌든 판례를 쓰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었다. 그런데 키워드 현출이 좀 부족하네요.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무가 있다고 했죠. 재심사무에 따라서 우열심사를 다시 해야 돼요. 각 신청에 대한 우열심사를 다시 했을 때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3자 신청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지 않다면 소익이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 현출 정확히 하세요. 원처분주의 재결지. 그렇죠. 인용재개에 대한 항고 소송은 원처분주의 재결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완전 틀린 거예요. 이런 거 잘못 쓰면 큰일 나. 원처분주의는 원처분만 소위 대상이 된다. 아니죠. 원처분주의가 뭐예요?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송. 재결의에 고의한하자. 재결의 위법은 재결 취소송으로 다투는 게 원처분주의예요. 이런 거 개념 잘못하는 거 이거 빨리 시정하세요. 재결주의만 원처분의 재결로 대체돼서 재결만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원처분주의는 원처분만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 19조는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이걸 왜 논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용재결에 의해서 비로소 자신의 수익적 처분이 취소된 자는 자신의 처분에 없는 위법 사유를 인정한 취소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 논리를 잘 잡아야 된다. 여기 지금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를 왜 논의하는지 이런 논리 구성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자, 화계약인지 화계약 처분성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조금 더뭐 권력분립 이런 키워드는 지금 잘 들어갔는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어서 논란이 된다. 그리고 현상유지의 가처분은 가처 원리에 따라 다녀야죠.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제한적 긍정설이 있긴 하죠. 학자들은 가급적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긴 한데 뭐 판례처럼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좀 고득점 포인트를 조금씩 더 고민하면 좋겠네요. 제3자 소송. 학살의 이름만 쓰긴 했는데 이럴 때는 두 줄이면 너무 좀 이상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살 및 판례에서 칸수를 좀 늘리는 게또 스킬이에요. 이러면 너무 빈약해 보이거든. 근데 조금 판례까지 해가지고 같이 적어서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세요. 경원자 소송인데 이게 틀리게 쓰면 눈에 딱 띈단 말이지. 고교 퇴학 처분은 협의 소익 판례를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무슨 판례를 써야 되는지 미리 준비가 안돼 있는 건데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판례를 원고적게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다들 잘쓴 듯한데 조금씩 빈틈이 있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쓰는 편이니까. 여기다 써야죠. 여기다 판례를. 여기다 또 썼네. 이렇게 중언본 써버리면 점수 깎아버려요.
교수 입장에서 경원제와 관계에 대한 이렇게 쟁점 누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언급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급은. 그리고 판례, 관련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키워드 아주 좋습니다. 기속유예에 의한 재심사 의무. 그래서 각 신청에 대한 우열 심사를 다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뒤바뀌면 경원자에 대한 처분은 직권 취소하고 원고에 대해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익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원초문제의 재결제, 원초문제를 재결제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죠. 이걸 왜 논의했는데? 지금 설문에 나와 있는 참조 조문이 뭐에 해당된다? 원초문제에 해당된다는 거 언급해줘야죠. 왜냐하면 재결주의만 취하면 재결의 소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원초문주의를 취했어야 포섭을 해줘야죠. 포섭. 포섭이 들어가야 원초문주의를 취해야 19조 단서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용상하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내용상하자를 써야 되는지를 언급해줘야 돼. 여기는 소개에다 언급을 했네요. 그리고 형성역서라고 했죠. 취소재결의 형성역으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수익적 처분이 소멸해서 비로소 불리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써줘야겠다. 글자가 그냥 눈에 딱 띄고 좋네요. 소외 대상인지 확인의 처분성 좋습니다. 부정하는 견해를 갖네요. 그럼 종교적 규율이 아니다 이걸 강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계의 권리구조로 해서 쟁송법적 처분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런 걸 추가해 줘야 돼요. 쟁송법적 처분의 개념이 뭐야? 조계의 권리구제죠. 그리고 그렇죠. 절차법 언급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 권력 분리, 그렇죠. 키워드 현출을 잘 하고 있네요. 원고적 격 일반론, 경원제의 원고적 격 곧바로 들어갔어요. 판례, 경원관계인지를 어딘가에다 좀 쓰세요. 경원관계. 이런 목차 쓰는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경원자 소송일 때 협의 소익 언급해 주는 거 아주 좋다고 했죠. 몇 점이라도 받는단 말이죠. 아주 잘했어요. 경원자 소송 물어볼 때만 소익을 꼭 언급하세요. 협의 소익.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 그렇죠. 목차 연출 정확히 하고 여기서는 판례 키워드 연출의 핵심이에요. 32항. 좋아요. 조문 언급. 재심사 의무가 있다. 이해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네요. 원처분지. 원처분의 의무는 원처분에서 재결을 고의하는 위법은 재결에서. 현행법은 원처분지를 취하고 있고. 재결을 고의하는 위법이란, 이게 쟁점인데. 뿐만 아니라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는지 이거를 쟁점화 시키세요. 쟁점화. 쟁점화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배점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야, 물론 이렇게 써도 뭐 점수는 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써주고, 오히려 얘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19조 본문적용서 단서 적용서보다 재결의 내용상하자 포함 여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이 목차는 안 쓰는 교수님들도 꽤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답안지 잘 썼는데, 미묘하게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왜냐면, 이런 좀 평이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경원자, 경업자, 뭐 인인소송 또는 소위, 이런 것들은 자기 답안지 분량으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원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때, 이런 것들은 딱 나오면은 그냥 펜이 멈추지 않고 쓸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2차 시험은 철저히 준비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